강력한 펀치로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보는 강현균의 펀치라인.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현균 매니저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소개했던 레고캠 바이오 리뷰부터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을 그렸는데 현재는 상승 그래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추천주를 이후에 조금 약한 모습 보였지만 지난주에 미국에서 바이오 ETF라고 할 수 있는 XBI가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했었기에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바이오 센티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오늘장에서 바이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시 공략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4월 5일에 미국 아마카의 일정을 대기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 중인데 동사 역시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아마카의 참여 기업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3월 5일에 초록 제목 및 간략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4월 5일까지 긴 일정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월 5일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아마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눌림목시 공략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미국에서 4월에 아마케가 또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ETF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펀치라인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펀치라인 종목은 제가 갤럭시링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16,460원인데 16,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좀 러프하게 잡아서 14,500원 정도 한 61선 언저리쯤 됐을 때 이탈하게 되게 되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800원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MWC 2024 행사 삼성 갤럭시링 공개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갤럭시링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어서 1월 19일에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이후에 가격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1선과 11선 돌파해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2023년도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으나 24년도 1분기 실적은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한 영업이익이 YOY 기준 한 768% 증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삼성의 XR 기기 출시와 갤럭시링 출시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플렉스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인터플렉스가 아침에 대량 거래 전거래 대비 50% 100%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펀치라인 돌파형 슈팅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잘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 볼만 하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기간은 18,800원까지는 한 2주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1분기 호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까지 더해진 인터플렉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16,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목표가는 18,8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강현균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